이렇게 이기는 경기가 굉장히 많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는 많은데 공타가 너무 많습니다. 쉬는 기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공타가 길어지는 시간에 상대방이 쫓아오기가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런 공타가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세트 때 서은솔 선수가 기록했던 공타가 10개였으니까요. 그렇죠. 자, 김민영 선수의 공격으로 두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아, 이거는 짧게 진행할 것 같은데요. 자, 김민영 선수는 이 368 축구 배치 해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임팩트의 양이 좀 강했던 걸로 봤을 때는 3쿠션으로 직접 겨냥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게 겨냥을 했다면 길게 진행이 됐네요. 자, 좀 불편한 자세에서 어드레스 들어가는 서한솔 선수입니다. 전력이 아 너무 억제됐나요? 네, 빗나갑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첫 번째 이닝은 공타로 지나갑니다. 앞돌리기를 길게 치는 형태로 시도를 했고요. 아, 일단은 빨간 공도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는 뜻은 이거는 두께를 이렇게 두껍게 쳐서는 사실은 좋지 않은 방법이고 회전력을 좀 더 사용해서 치는 방법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되돌아오기로 아, 라인 좋습니다. 아, 해결을 해내는군요. 김민영 적당한 회전량으로 장단장 되돌아오기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네. 엇각에 입사각이었기 때문에 뒤로 돌려치기는 뭐 키스 위험도 많고 조금의 부담이 있다라고 판단한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2세트에서 첫 득점은 김민영 선수가 가져가는군요. 자, 길게 여기서 뽑았는데요. 자, 아, 조금 넘어가고 말았죠. 예. 난이도가 좀 있었던 어쨌든 배치였기 때문에 임팩트 양도 좋았고 각도도 사실은 잘 만들었죠. 네. 조금 아쉽게 빠지긴 빠졌지만 어쨌든 뭐 공격의 목적과 수비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풀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서한솔. 오, 얇게 걸렸어요. 네. 2세트 초반에 1이닝과 2이닝은 공타로 흘러가고 있는 서한솔 선수입니다. 천천히 테이블을 돌면서 각도를 잘 확인하고 있고요. 네. 횡단샷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간격이 좁아서 회전을 많이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강한 임팩트가 들어가면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지금은 회전량이 너무 많았네요. 투쿠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쿠션 이후에 공이 너무 많이 내려갔다는 뜻은 뭐 임팩트가 약했다 혹은 회전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강하게 쳐야 되는 공은 아니었기 때문에 회전이 많았다라는 판단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2세트 침묵을 깨야 하는 서한솔입니다. 짧은 각으로 아, 여기서 끄도름 현상이 조금 모자르게 됐습니다. 코너 부근을 최대한 깊게 넣었는데 아,
지금 정도로 들어갔는데 안 나왔다는 뜻은 지금처럼 낮은 당점이 아닌 살짝 높은 당점으로 좀 밀듯이 쳐놨던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네요. 2세트 초반 흐름 조심스럽게 풀어나가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뱅크샷. 적중했습니다. 성공시킵니다. 단번에 두 개의 포인트 정립하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3뱅크샷의 각도를 아주 정확하게 맞춰줘서 앞에서 미리 맞고 뒤쪽으로 갔죠. 김민영 선수는 어쨌든 뭐 장기 중에 하나인 게 또 뱅크샷이라고 봅니다. 네. 심지어 22, 23 시즌에는 뱅크샷 성공 비율이 32%를 넘었습니다. 곧바로 큐를 챙기고 돌아가는 김민영. 조금각 뒤돌리기여서 회전력을 조금 많이 억제하고 천천히 다가갔어야 됐는데 조금은 탄력감이 실리면서 회전이 많아졌죠. 빠졌고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어요. 자, 정말 여기서 조금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빠졌는데 예. 공도 아슬아슬하게 지나치네요. 현재 스코어 3대0. 원뱅크 걸어치기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두껍게 걸렸기 때문에 안쪽이 아닌 바깥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모양이 생겼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두껍게 맞으면서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2세트 아직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서한솔 선수인데요. 5이닝 공격입니다. 뒤돌리기. 네. 살며시 건드립니다. 득점. 물론 이런 거를 지금 내공이 먼저 빠져나온 두께로 잘 치긴 잘 쳤는데 마냥 이렇게 부드럽게 치고 천천히 친다고 해서 공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조금의 더 탄력이 필요했었던 그런 배치였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득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수비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힘 조절이긴 합니다. 2세트 5이닝 만에 깨어나기 시작하는 서한솔 선수입니다. 밀리지 않았어요. 공이. 그렇네요. 한 점만 가지고 돌아가는 서한솔. 살짝의 라운드를 만들면서 코너 부근을 진입시키려고 했던 서한솔 선수의 의도인데 예. 라운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단단으로 이동을 하면서 연속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앞돌리기 대회전 천천히 내려가는데 라인 좋아 보이죠? 자, 득점 기록합니다. 쉽다면 쉬울 수 있지만 사실은 쉽다고 볼 수 없었던 그런 앞돌리기 대회전이었습니다. 살짝의 빗각이 입사각이었고 거리가 원은 채 멀기 때문에 두께라는 건 사실 뭐 누구에게나 어려운 과제니까요. 예. 앞돌리기. 짧은 쪽으로. 자, 코너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한 점만 추가하는 김민영 선수고요. 뒤돌리기를 치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큐가 빨간 볼에 좀 거슬리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예. 뒤돌리기가 어느 정도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돌리기를 시도한 김민영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투뱅크 걸어치기 출발. 아, 깊게 들어갔습니다. 1세트 초반 4이닝까지는 7점까지 뽑아냈던 서한솔 선수인데 지금 2세트는 초반에 생각보다 침묵하는 이닝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본인의 제 컨디션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옆돌리기 대회전. 이거는 아예 짧게 들어가야 합니다. 천천히 내려옵니다. 네, 좋죠? 좋습니다. 대공이 먼저 빠져나오도록 생각보다 두껍지 않은 두께를 사용해줬고요. 코너 부분을 돌고 짧게 이동하면서 득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득점으로 한 점을 추가하는 김민영 선수고요. 천천히 리드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5-1, 넉점 차입니다. 앞돌리기 짧게 강한 타격감으로 자 좋습니다. 득점 연결시킵니다. 연속 2득점 가져가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아주 좋은 득점이 나왔죠. 일목적구는 두껍게 치면서 단장단으로 키스를 빼버렸고요. 내공의 각도 또한 아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득점까지 무리 없이 성공시켰습니다. 자, 간격을 서서히 더 벌려놓는 김민영 선수인데요. 자, 어드레스 한번 풀었어요. 흰 공을 선택합니다. 아, 좁은 쪽으로 세워치기를 시도한 것 같고요. 네. 뭐 세워치기의 의도도 있었지만 어쨌든 세이프티의 의도가 조금은 더 많았다라는 배치 같습니다. 더 깊숙이 떨어뜨리지는 못했던 세워치기 샷이었고 그래도 두 점은 기록했던 김민영 선수입니다. 앞돌리기 대회전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두껍게 치면서 각을 억제시키려고 했던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았는데 그런 쪽에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길게 세워치기의 형태도 구사할 수 있고 더블 쿠션의 형태는 키스가 살짝은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어드레스 들어갑니다. 셰퍼샷 걸렸어요. 나오면서 아, 득점. 굉장히 멋진 셰퍼샷 공격이 나왔습니다. 네. 거리가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원쿠션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찍어줬기 때문에 일목적구 키스 잘 빠졌고요. 내공도 예. 천천히 다가와서 득점까지 성공이 됐습니다. 아, 아주 깔끔하게 셰퍼샷 득점으로 이어가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얇은 두께로 자 부드럽게 큐를 넣었는데요. 뒤돌리기 네 득점. 좋습니다. 연속 3득점 기록하는 김민영. 흐름이 1세트 때는 조금 뭔가 이렇게 불편한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2세트 들어서 1세트를 승리한 이후 2세트 들어서 조금씩 또 본인의 컨디션을 찾아가는 느낌이고요. 아, 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왔습니다. 자, 뱅크샷을 준비하는 김민영인데요. 성공하면
이 세트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짧아지겠죠? 자, 여기서 아! 야, 이 사이로 관통합니다. 아, 이게 또 이 사이로 들어가네요. 빨간 공이 일단 먼저 걸리지 않으면서 5 쿠션으로 득점을 시키는 뱅크샷을 시도했는데 아, 여기서 정말 조금 벗어나고 말았네요. 바로 8이닝 공격 준비하는 서한솔. 뒤돌리기 짧은 코스. 조금 두껍게 맞은 듯 했으나 여기서 내려갑니다. 네. 득점. 자, 일단 두 이닝 공타 흐름을 끊어내는 데 성공하는 서한솔 선수입니다. 내공이 먼저 빠지지 않으면 각도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얇은 듯한 느낌으로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게 설계를 했고요. 네. 뒤돌리기 짧게 성공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뱅크샷을 생각하는 선솔. 온뱅크 걸어치기 방향 좋아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뱅크샷 득점으로 단숨에 3득점 정립하고 있는 선솔.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빗각이 잎사각에서 키스가 아, 키스가 있군요. 지금은 두께는 잘 맞춰냈죠. 근데 서한솔 선수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강하게 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일목적구를 조금 더 부드럽게 쳐서 적구가 오지 않는 사이에 내공이 도착을 했어야 됐는데 아, 지금은 조금 아쉬운 공격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8이닝에 지금 3득점을 기록하긴 했는데 강한 타격을 섞었습니다. 뒤돌리기 두껍게 천천히 득점 되죠.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아주 두꺼운 두께를 잘 쳐냈어요. 네. 이렇게 두껍게 쳐야 일목적구가 이렇게 돌면서 키스는 아예 상관도 없게 만드는 거고요. 내공도 천천히 진행하면서 득점까지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세트 포인트가 남았는데 흰 볼은 조금은 거슬리기 때문에 네. 노란 볼을 치면서 뒤돌리기 시도하고요. 살짝의 라운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잘 빠. 여기서 키스가 빨간 공과 흰 공이 눈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조금 더 두툼하게 치면서 라운드를 만들어야 키스가 빠질 수 있었던 각도 같고요. 네. 혹은 완벽하게 얇게 치면서 살짝 때려놓는 그런 선택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클로즈업을 하니까 진짜 김민영 선수 눈밖에 안 보이네요. 눈이 굉장히 크네요. 당구공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한솔 선수는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노란볼이 보이면 노란볼을 끌어서 뒤로 돌려치기를 치고는 싶지만 일적구인 노란볼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고 빨간볼을 리버스의 형태로 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 상태가 일단 지금은 리버스가 진행이 되기가 조금은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9이닝은 공타로 지나가는 서한솔 선수입니다. 자, 세트 포인트 준비하는 김민영. 1세트도 어쨌든 김민영 선수가 역전 스코어 만들어내면서 가져갔기 때문에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여기서 짧아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예 조금 짧아지면서 흰 공 옆으로 살짝 지나갔습니다. 선택은 굉장히 좋았다고 판단됩니다. 아, 조금은 예민한 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처럼 실수가 나올 수 있지만 아, 참 너무 아쉽게 빠졌네요. 자, 일단 10점에 도착을 했던 김민영 선수인데 잠시 멈춰 있습니다. 뱅크샷 준비하는 선솔. 뱅크샷 걸렸는데 자 뒤에서도 되죠? 자 여기서 네 야, 타고 나오면서 뱅크샷을 성공시키는 서한솔입니다. 라인 설계를 아주 완벽하게 해내면서 네 여기서 두껍게 걸렸고 천천히 다가갑니다. 앞에서 안 맞아도 뒤쪽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꽤나 확률이 높았던 배치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노란 공에 걸렸고 뒤쪽 타고 올라오면서 뱅크샷 성공시키는 서한솔 선수입니다. 쉽게 치기를 얇게 치면서 짧게 시도합니다. 자, 아, 코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득점. 이번 공격을 굉장히 잘 해냈어요. 네. 얇게 내공이 먼저 빠져나와야 했었는데 얇은 두께 잘 쳤고요. 여기서 마지막에 리버스 엔드각까지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서 이번 공격이 잘 돼서 다음 배치 또한 굉장히 좋게 섰습니다. 자, 석점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10대 7 석점 차. 뒤돌리기. 짧은 쪽으로 구사가 됐는데 아, 저 공간이 참 부담을 많이 주죠. 아, 뭔가 임팩트의 양 자체가 이렇게 세게 쳤다는 뜻은 좀 짧게 진행을 시키려고 했나 싶은 그런 느낌인데 네. 서한수 선수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점을 추가했던 서한솔 선수고 마지막 한 점만을 남겨두고 있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네,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김민영. 지금은 큐볼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빨간 공을 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흰 공을 쳐서는 이렇다 할 방법이 좀 보이지 않고요. 네. 세워치기. 좀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다면 왼쪽 뒤돌리기가 맞지만 지금 세워치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은 뒤돌리기를 칠 수는 있었으나 정말 강한 임팩트와 두꺼운 두께가 필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영 선수는 뒤로 돌려치기를 시도는 했지만 분리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공이 단투시원에 바짝 붙어있는 배치였다 보니까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선수입니다. 더블 쿠션. 장장 여기서 단장인데요. 야, 살짝 움직입니다. 네, 득점. 맞았습니다. 득점 가져갑니다. 더블 쿠션의 각도를 잘 만들었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좀 많이 쓰나 싶었어요. 여기서 이만큼 예. 노란 공이 아주 살짝 움직이면서 득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껴치기로 자 코너 너무 깊숙하지만 아 야, 이게 또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군요. 비껴치기를 잘 쳤는데 네네네. 아, 저 사이에서 만약에 단쿠션이 먼저 맞았다면 딱 돌아서 나가는 코스였거든요. 야, 절묘하게 장단 맞고 올라왔네요. 그렇죠. 예.
행운의 득점까지 나오고 있는 선 소리입니다. 지금 다 따라왔어요. 한 점 차입니다. 성공시키면 아 이거 세트 스코어 네. 동점이 됩니다. 아 또 대단한 역전승이 나오는 그런 2세트가 됐네요. 네. 야 진짜 역전의 역전을 또 보여주는 두 선수의 지금 경기 양상인데 1세트는 김민영 선수가 역전하면서 가져갔고 2세트는 서한솔 선수가 역전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2세트 서한솔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세트 스코어는 1대1 동률이 됐습니다.